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788년 영국에서 700여 명의 영국 죄수와 함께 군인 관리자 등 1400명이 승선한 영국 일함대의 죄수 호송선이 시드니에 상륙하고 호주를 영국 식민지로 선포하기 이전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의 탐험선이 호주 동부 해안 일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즉 영국이 처음으로 호주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죠. 이때만 해도 유럽 및 영국에서는 이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인 새로운 대륙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은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기에는 힘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로서는 바로 동인도 회사였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한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무역 라인에 떡하니 호주가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그들의 노란자를 차지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영국은 죄수를 보낼 또 다른 식민지가 필요했지만 호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애시당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것이 1786년 여름 이 모든 것을 바꾼 한 통의 첩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프랑스는 영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패배하여 많은 식민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여 세금이나 국가 재정을 위해 또 다른 식민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식민지에 혈안이 되어 있던 프랑스는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 쪽으로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으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태평양 지역 주변에서 또 다른 강대국인 프랑스가 식민지를 찾고 다닌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 정보부가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프랑스 탐험가 장프로 슈아가 지휘하는 프랑스 호위함 두 척이 태평양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으며 이 배에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와 같은 기후 지역에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본 필수품 및 농업용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도 가제는 개편이었는지 미국 정부는 프랑스가 호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보다 영국이 차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는지 영국 정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정보의 내용은 호주 식민지화에 대한 높은 비용 및 동인도 회사에 대한 영국 당국의 우려를 압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영국의 입장에서 프랑스가 호주와 같은 전략적 장소를 식민지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화들짝 놀란 영국 정부는 이 정보를 받고 급히 행동을 취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호주에 점령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조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한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호주 식민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프랑스의 야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터 총리의 결정 후 필립 선장과 11척의 함대에 승선한 약 1400명으로 구성된 제1함대는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기지를 출발하여 호주로 향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도 영국이 호송선을 출항시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북태평양에서 항해하고 있던 라페르주 선장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 함선이 호주로 가고 있으니 당장 호주로 가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때 운명의 장난인지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프랑스 해군은 영국이 먼저 탐험해보고 제작한 영국 해군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영국 해군은 이전에 탐험했던 태평양 지역의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은 섬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라페르주 선장은 이 섬이 보물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주로 가는 길에 있던 이 섬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항로를 잠시 우회하게 되었고 호주에 도착하기까지 3-4주를 더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에서 출발했던 영국 호위함은 호주에 더 가까이 있던 프랑스 탐험선보다 더 빨리 호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788년 1월 라페르주 선장이 호주에 도착해보니 영국 제1함대가 먼저 이곳에 도착했고 며칠 전 시드니를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영국보다 먼저 호주를 식민지로 삼는 것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영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의 호주 대륙에 대한 결정은 호주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1함대 이후 영국 제수선은 계속해 호주로 돌아왔고 제수와 함께 호주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영국인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만 년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초기 백인들은 갖가지 질병을 박탈했고 폭력과 압제, 대규모 원주민 토지를 박탈했습니다. 대재앙이라고 할 한 가지 예를 보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천연두로 인해 이 지역 원주민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페루 문명을 몰살시킨 스페인 함대처럼 말이죠. 영국 정부는 일찌감치 호주를 발견했음에도 관심외로 분류했다가 프랑스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내린 영국의 결정은 그들이 다운언더라고 부르는 호주 대륙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은 이를 침략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1780년대 중반 일련의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호주 역사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호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어야 할지도 모르죠.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